알겠습니다. 야, 너 어떻게 지냈어? 뭐야? 나도라니까. 아, 누나 뭐야? 나를? 태준아 일로 와. 태준이 운동 많이 했네. 미주 안 돌아오잖아. 아 정말. 야 이미주가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하네. 미주야 왜 당황스러워? 미주야 일로 와. 저 너무 소름 돋는 게 제가 식센을 꿈을 꿨어요. 근데 내가 지각을 한 거예요. 지각을 해서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세호 오빠가 앉아가지고 얼른 와 이러는 거예요. 예지방이었네. 진짜 꿈에서. 아 진짜? 우와. 형 오. 미주 꿈에 나오는 남자네요. 와. 우와. 그래서 야, 좋았어? 그래서 좋았어? 아니 뭐 좋지 않았어요. 아니 뭐 좋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 아 설마 했네. 진짜 아, 좋지 않았어? 진짜요. 근데 네. 제가 미주도 뭐 친하고 서효도 친하잖아요. 둘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요만큼 없었어요. 아니 아니. 와, 저 오빠 거짓말한다. 오빠 저 좋아하잖아요. 오빠 저 좋아하잖아요. 제가 당신을? 네. 금시초문인데. 미주는 그렇게 네. 생각하더라고. 어 그래요? 어 서효가 자기를 좋아하죠. 뭐 천천히 얘기해 보죠 뭐. 천천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목소리를 그렇게 길게 바빠요. 하시고는 뭐 저희한테 그리고 네네. 태준이 왔으니까. 맞습니다. 태준 씨. 네. 태신아. 감사합니다. 결혼했어? 결혼해서 왔습니다. 몰랐어요? 네. 박신혜 씨랑 결혼했어요? 아, 신혜. 아, 맞다. 맞다. 그쵸, 그쵸. 깜빡. 네. 너무 좋아요. 네.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유부의 길로. 신혜가 갔구나. 네. 국민 역적이 되었습니다. 국민 나 빼고 네. 나 빼고 다 가는구나. 그리고 태준 씨는 뭐 어떠한 홍보 목적 없이 그냥 나온 거라고. 네 맞아요. 죄송한데 네. 진행은 하지 말아줘. 진행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니, 근데 정보 전달.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정보 전달. 안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얼마 안 가. 홍보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은 순수하게 나온 거예요. 야, 그쵸 그쵸. 오. 테레비 나오고 싶어가지고. 테레비 나오고 싶어가지고. 테레비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 발음 좋다 테레비. 어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테레비. 저 비주얼로 테레비라고 얘기하니까. 태준 씨에 이어서 아, 우리 네. 또 조세호 씨가 아, 오랜만에 예. 네. 근데 그 죄송한데 네네. 섭외가 누구한테 받고 오신 건지 좀 아 뭐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하지 않았어. 아 뭐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하지 않았어. 상식적으로 그냥 왔겠어요. 아니 제가 불쑥 현장으로 뭐 오신 건 아닌지 뭐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네. 또 역시나 이분께 좀 상당히 좀 기분이 왜요? 나쁜 게 예. 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 통화를 했죠. 사실은 형이 좀 알게 됐어. 아, 너가 그렇지. 오는 것을. 그렇죠, 그렇죠. 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내일 너랑 녹화할 기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형 그럼 저 철민이한테 할 얘기가 없는데 그냥 철민이가 이해할 거야. 내가 아니,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네 목까지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어, 그래서 태준이 하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 굳이 전화까지 해가면서 생각하다가 왔습니다. 아, 예, 잘 네, 가셨어요. 가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친하거든요. 또 그리고 또 저희가 친하거든요. 또 친하다고? 뭐, 와이프랑도 뭐 인연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아, 결혼식이었어요. 당분간 저 신혜 씨하고도 친하더라도 전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친한데 왜 전화를 하면 안 되죠? 아니 상식적으로 하지 마. 신분이 전화 하지 마. 형 미주한테도 전화 가끔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요? 예. 네. 아 저는 미주 씨한테. 아 저는 미주 씨한테. 아 저는 미주 씨한테. 합류 주세요. 합류 주세요. 너무 진행이 빠른 거 아니에요? 저희 교량도 있는데. 됐어요. 아, 할 얘기가 있는데. 태준이 결혼했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오프닝 너무 길었어. 저는 여기입니다. 나도. 저는 그 제작진의 어떤 그 회의 스타일, 아 그리고 이런 그 말하는데 문구에 요즘 그 굉장히 조금 그 관심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대한민국 유일의 회 떠주는 피시방.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맞아, 유일한 게 또. 예, 요게 맞춰서 아, 세팅을 이렇게. 한 거죠. 네. 저는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아 제기가 안 끝났습니다. 아니 얘는 끌지 마세요. 아니 얘는이라고 하면 적재적소에 끼어들게. 아니 아니야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자기야 아, 내가 적재적소가 아니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적재적소가 아니야. 자 그러면 팀을 한번 좀 나눠볼까요? 네. 예. 태준이하고 둘이 나누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하고 싶은 사람 하나 둘 셋. 오케이 미주. 오케이 미주.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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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생떼. 생떼.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뼈리 핑퐁 돌고. 괜찮아. 뭔데 뭔데. 오빠 이거 러닝맨 아니에요? 아니 가방 돌려. 아니 이 오빠 러닝맨 가방이고 왔어. 아니 근데 이거 왜 갖고 와 러닝맨 거를. 아 받은 거. 야, 러닝맨 가방. 아 가방 쓰라고 준 거를. 아니 없어서 그래 가방이. 근데 이름까지는 왜. 너 이거 그렇잖아도 보필이가 찾더라고. 아예 이런 게 없어요. 아, 여기 사장님 오셨다. 앞으로도 어. 앞으로 두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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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장님. 직접 드시는 거예요? 네, 직접 듭니다. 아, 그럼 조리사 자격증이 일식 자격증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개그맨 자격증 있으세요? 조리사 자격증 없으세요? 네, 그냥 일식은 그냥 하는 겁니다. 오. 사실 배를 떠주면 그러면 어떻게 주문을 여기서 아니,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그걸 한번 여쭤보면은 아마 좀 사장님이 당황하실 걸. 오케이. 요즘 그 제철 회가 뭡니까? 오. 요즘은 숭어. 요즘은 숭어가 제철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회는 어떤 회를 좋아하십니까? 그거 개인적으로 실례야. 그거는 개인적으로 실례야. 그거는 TMI, TMI, TMI 묻지 마라. 입만 열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 그 실례.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마요. 아. 그럼 가장 잘 나가는 메뉴는 혹시 뭡니까? 뭐 저희 회덮밥 그리고 초밥 물액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여기서 뭐 회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회만 딱 PC방에서 먹겠다. 아 근데 또 너무 약간 험하게 얘기하셔가지고 험하게? 그러니까 되게 막 흔들림 없이 좀 얘기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저희 한번 메뉴를 한번 시켜봐도 되겠습니까? 네, 요 먹거리 주문 누르시면 떨려. 저희 거 다 나옵니다. 어 어디서 시키는 거야? 네, 먹거리 주문. 어 먹거리 주문 오케이 네. 오케이. 회정식 먹어볼까? 근데 PC방 와서 17,000원 쓰기가 쉽지 않네. 쉽지 않지. 어. 너무 PC방처럼 잘 꾸며놓긴 했어. 오, 잘 먹겠습니다. 난 한 번 더 먹어볼까? 조현씨 여기에 형, 아니 형. 이런 걸 PC방에서 회장식을 먹고. 근데 진짜 맛있다. 와. 계란, 난 계란 좋아해. 약간 좀 밥을 먹기엔 조금 불편하다. 너무 좁아, 이게. 진짜 너무 좁죠? 응,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이거 저기 식사 제대로 하려면 두 부스 맡아야겠는데? 자세가 너무 어색해. 자세가 어색하면 자세를 바꿔. 자세가 어색하면 자세를 바꿔. 근데 맛은 있어. 회가 너무 맛있어. 회가 잘 지고. 게임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 좋다.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내가 라면을 보고 딱 알았어. 왜? 아니야? 가짜야. 가짜야? 아니. 그럼 진짜야? 여긴 진짜야. 왜? 왜? 여기 라면은 그 가게만의 독특한 그 레시피를 여기다 좀 담은 느낌이 든다. 저 한번 활약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재석이 형. 저 한번 활약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재석이 형. 좀! 활약을 들어달래요. 형 일부러 제 활약 약간 좀 방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이미 파악 왜, 끝났어요. 왜, 왜냐면 왜. 그릇에 PC방 이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 그럼. 우리 이거 먹는데 지금 키보드 이렇게 해서 먹잖아. 아, 그치. 지금 이렇게 오면 게임 못해요. 저 지금 엄청난 걸 지금 하나 파악 중이에요. 어, 뭐, 왜, 여기가 뭐. 진짜 PC방이라면 게임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 진짜 최태준 무지하게 설친다, 저거. 내가 게스트한테 이런 얘기 안 돼. 제가 아, 패치 되어 있는 중이에요. 확인 중이에요, 지금. 아, 태준이 말 더럽게 맞네, 정말 진짜. 저 재석이 형 100% 스파이네, 오늘. 진짜. 앉아있잖아. 네. 잠깐만, 오빠 스파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이러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지금 그러는 거야. 오빠가 지금... 말이 뭐, 너, 에, 맞아요. 너 오빠라고 할게요, 그냥. 네. 오빠라고 할게요, 그냥. 네. 야, 오빠 아닙니다. 태준이가 오빠 맞아? 아니에요. 아니, 결혼했으니까. 아니, 근데
결혼했다고 동생인데 왜 오빠라 그래? 아니, 결혼했으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현주야. 아저씨죠, 이제. 아저씨죠, 맞아. 아니, 아저씨는 맞아도 그 오빠는 아니지. 그냥 오빠라고 할게요. 그래, 뭐 마음대로 해라, 뭐. 야, 니들 때문에 야, 이게 족보 엄청 꼬이겠는데? 아니, 생뚱맞긴 한데, 생뚱맞긴 한데 난 여기가 진짜 같아. 아, 이거 헷갈리는데? 이거 가짜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네? 원래 그런 거지, 식스센스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당연한 얘기를 했네. 여기서 할 힌트 게임은 초성 릴레이 게임입니다. 아, 재밌겠다. 초성 릴레이. 아, 들어보지도 않고 뭐 재밌겠다. 아, 저 진짜. 먹어보지도 않고 더 맛있다. 아니, 진짜 자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누가 봐도 최고의 제작진이 만든 게임이면 재밌지 않을까요? 저 초성 게임. 아, 그래서 예전에 저 새우가 그거 유명한 거잖아요. 이거 먹어보지도 않고 국물 뜨고 아 맛있다. 최악이야 최악. 제가 아는 형이 어때 국물 좀 떠봐야겠다. 어우 너무 시원한데요? 하면서 같이 있던 형도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 미주 웃고 있네. 어 미주 웃고 있네. 너도 모르게 점점 스며들고 있다. 네, 둘이 어울린다.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 자, 퀴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할 건 장르 초성 릴레이인데요. 네. 공포, 미음 등 시작. 모두 잘 들어. 만두를 먹으면서 문득 떠오를 거야. 먹다. 이거 뭐야? 와. 어렵다. 오케이. 아,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왜 게임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자, 갑니다. 그치. 이해하셨죠? 네. 네. 야, 이거 쉽다. 갑니다. 장르 멜로. 멜로. 초성 이영이형 시작. 멜로. 유영 씨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어, 좋다. 유영 씨 보고 싶었어요. 어, 좋다. 자리 바꿔봐요, 자리를. 나 중간이 약간 어렵네, 중간이 이게. 자, 재석이 형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사람 이름은 금지예요. 이번 장르는 격정 멜로 뮤지컬. 멜로. 아, 뮤지컬이요? 아~ 노래를. 뮤지컬. 네. 자, 누구부터? 채팅. 아니, 재석 오빠. 재석이 저부터. 준비, 시작! 미연비. 뮤비를 찍는 날. 뮤지컬. 뭐라고요? 뮤비를 찍는 아니에요, 날. 오늘 매부랑은 안 돼. 매부. 야, 매부랑 안 되는. 매부랑은 안 된대. 야. 아, 땡이. 야, 매부랑 안 되는. 아, 우리가 보여줄게. 우리가 보여줄게. 준비 시작. 이영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너와 만나고 싶어. 안전한 곳에서. 어, 괜찮다. 안전한 곳에서. 기대돼. 안전한 곳에서. 기대돼. 그렇지. 욕조에 누워. 욕조에 누워. 욕조에 누워. 어, 안전하지. 옷 좀 벗을게요. 옷 좀 벗을게요. 옷 좀 벗을게요. 섹시해. 옷 좀 벗을게요. 옷 좀 벗을게요. 섹시해. 섹시해. 옷 좀. 시작. 비읍디귿. 시작.
오빠 봐. 감정 잡고? 오빠! 오빠 뭐 시력 검사예요? 왜 그래? 가만 있어. 내 생각났지. 어, 오케이, 오케이. 시작. 병대 개 있느냐? 아, 진짜. 이런 거 하지 마. 근데 이제 정철민 PD도 이제 화를 낸다, 제작이. 아니, 왜요? 아니, 이런 왜요? 병대 개 있느냐? 왜 안 돼요? 넘어가. 근데 병대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 병대, 사람 이름이지. 병대 거기 병대 개 있느냐? 무슨 개? 강아지? 아니. 거기 있느냐? 거기 있느냐? 개 있느냐? 네, 네. 오케이, 다시 해요. 네. 병대 개 there. Are you there? 그게.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있지. 내 바디 지금 사투리 오일 바르고 있는데. 에이 넘어가 넘어가. 제시 아니 왜? 내 오일 아니 사투 내 바디랑 오일이 왜? 내 바디 오일 바르고 있네. 오빠 왜 안 되는 거예요? 사극 사극. 내 바디 오일 그래, 바르고 있지. 내 바디 뭐? 내 바디. 사극 같기. 사극이죠. 자 저부터 저부터. 시작. 사극. 시작. 일로 오너라. 뭐 하고 있느냐? 저기 이리 오너라예요. 일로 오너라. 일로 오너라. 일로 오너라 안 들어? 이리 오너라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 자,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할게요. 그럼 이로 와도 돼요? 이로 와도? 예, 일로 와도 되면 이로 와도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야구 얘기. 예,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초성 바꿨어요. 아, 네네. 사극. 감사해요. 시작. 치사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느냐? 감히 차사에게 내 이놈! 추석에 네 애를 낳았다! 추석에 네 애를 낳았다! 어, 추석에! 좋은데? 추석에! 우리는 얘가 정점을 찍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추석에! 망짱이라며! 추석에 네 망짱이라며! 사극! 사극 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방에! 저의 가방에 속옷이 있사옵니다. 지금 갖고 올까요? 안 입고 왔어. 전하, 금방이라도 갖다 드릴 수 있사옵니다. 거봐, 한 방에 같이 있으니 얼마나 좋느냐? 거봐, 한 방에 에이? 같이 있으니 얼마나 좋느냐? 거봐.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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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거봐, 다시 시작. 아, 이제 감정이에요. 감정. 각방을 쓰다가 이렇게 같은 밤을 쓰고 각방은 아까 없었잖아. 왜 만들어? 거봐라. 자기야 왜 만들어? 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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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뭐야? 미안합니다. 제가 왕이 제가 잘 어울리지 못했네요. 거봐라. 미안합니다. 아 어렵다. 자 그러면 그냥 스릴러로. 스릴러? 스릴러로. 시작. 3, 4. 아 제발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좋다. 잡아. 어, 이상한 소리가 막, 오, 들려. 이상한 소리 들려. 저번에 유재석 봤어. 얼굴이 무서웠던 거야, 얼굴이. 마무리 기대돼. 줘봐봐. 아, 왜요? 아, 줘봐봐, 왜 안 돼? 줘봐봐. 줘봐봐는 안 되죠. 겁에 질린. 안 되지. 줘봐봐는 안 되지. 호동용 그렇게 얘기해요. 줘봐봐. 여기 그러면 서스펜스 사극. 서스펜스가 뭐야? 서스펜스를 잘 몰라요. 스릴러 사극. 추리닝 얘기해주면 되죠. 서스펜스. 처음 듣네. 자, 갑니다. 누구부터? 추리닝. 시작. 히어치오. 시작.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항상 내가 듣던 그 소리가 아니잖아. 뭐지? 어, 좋다. 오, 잘한다. 항상 내가 듣던 그 소리가 아니잖아. 뭐지? 어, 좋다. 오, 잘한다. 회사인가? 회사에서 들린, 어, 저 사람 뭐지? 왜 부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왜 부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이거를 좀, 야, 미지야, 이걸 살려줘야 돼. 나 바빠, 아니, 지금. 그리고 콧물이 진짜. 왜 부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콧물이 진짜 나왔다. 아니, 콧물이 진짜. 아니, 콧물이 진짜 나왔잖아. 부피. 아니, 오빠 일부러 찍은 거야. 아니, 찍은 게 아니고 콧물이 진짜 같이 나왔다니까. 아, 아니, 나 일부러 했어.